이제 반대쪽에 있는 것을 이제 보시면 홍콩 역사 박물관이에요. 이제 홍콩의 역사를 어느 정도 깊게 알 수 있는 곳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오늘 네, 표가 공짜예요. 그때도 샀나 보네요. 네, 역사 박물관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평상시기라든지 얘는 자연적으로 4학년 전에 네,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. 네, 약 8분 정도의 여기서 이렇게 네, 보라고 네. 홍콩에 대한 그 자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전 비포 크리스트 네. BC 그때 그 마카오의 네, 홍콩의 네, 모습을 촬영 곳입니다. 아, 천천히 보시죠. 네. 홍콩 쇼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었네요. 네. 이렇게 그 신석기 구석기에 홍콩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네요. 근데 홍콩인가 광동 쪽 같은데 어찌됐건 네. 홍콩의 그 번화가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도 느끼게 해주네요. 이렇게 역사적인 홍콩 근접 광동 쪽인 것 같아요. 야. 네, 옛날에 홍콩이 바다잖아요. 그 모습을 홍콩의 배들과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. 애들이 이제 직접 봤다. 지금 이제 홍콩 이런 생활이 없어졌죠. 네. 직접 애들도 이제 과거를 느낄 수 있게 네.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애들이 이제 홍콩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움을 주겠네요. 반대편으로 직접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되게 교육적으로 했네요. 이런 것도 있고요. 이제 배고픈데. 되게 볼거리가 좀 있어요. 예, 마카오, 홍콩에 대해서. 저는 이거 두 번째예요, 여기. 예. 근데, 그때랑 좀 틀린데요. 예. 거의 2년 전에 왔었던 것 같아요. 예. 이건 뭐야 이거? 쉬는 곳인가? 홍콩을 처음 오시면 여기 하루 반나절 해서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. 네, 다시 정경입니다. 또 안에 무슨 뭐 극장? 네. 포크컬처 TS라고 예. 모르게 또 볼 게 있네요. 예. 건물 들어오시면 저기에 표를 팔고요. 저쪽에 이제 예. 입구예요. 예. 오늘 공짜네요. 예.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또 식당이 있어요. 그래서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. 역사라든지 형성 시기 홍콩 문화에 대해서 형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. 뿌리라든지.